Hi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활영어 1탄에서 비가 오는 것에 대한 영어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Break the ice 라는 표현 아시나요? 처음에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는 대화로 많은 사람들이 날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에 대한 표현을 잘 알아두면 대화를 시작하거나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오늘은 간단한 표현에서부터 cold와 hot 사용이 되는 관용어구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What's the weather like? 날씨가 어떤가요? 시작해 볼까요? What's the weather like? 제일 간단한 표현부터 시작해 볼까요? 날씨를 표현할 때는 it is, it's 를 사용해서 말을 하면 됩니다. It's 뒤에는 무엇이 올까요? It's sunny. It's sunny. 날씨가 화창합니다. It's cloudy. It's cloudy. 날씨가 흐리네요. 구름이 끼었어요. It's foggy. It's foggy. 또는요? It's misty. It's misty. 안개가 자욱하네요. It's windy. It's windy. 바람이 붑니다. 자, sunny는 sun에서 온 형용사겠죠? cloud, cloudy. fog, foggy. mist, misty. wind, windy. 이렇게 형용사와 명사를 같이 알아두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여름철에 더워요. 덥습니다. 너무 더워요. 라는 표현 무엇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요. It's hot. It's hot. It's very hot. 더워요. 너무 더워요. 얘기하실 수 있어요. 또 다른 표현은요. It's baking hot. It's baking hot. Bake 하면요. 굽다 또는 매우 뜨겁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보통 오븐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요리를 하는 오븐 안에 있는 것처럼 너무 더운 표현. It's baking hot. 너무 더워요. It's sizzling. It's sizzling. It's sizzling hot. It's sizzling hot.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요. Sizzle 하면요. 지글지글한 소리를 내는 건데, 지글지글지글 소리 나는 게 뭐죠? 네, 기름에 굽거나 튀기는 음식을 튀길 때 지글지글 소리가 나는데, 아, 더위가 지글지글 올라오는 것처럼 너무 더운 거. It's sizzling. It's sizzling. 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It's boiling. It's boiling. It's boiling hot. Boil 하면 끓다, 끓이다 라는 거죠. 더위가 끓어오르는 것처럼 너무 더운 거죠. It's boiling. It's muggy. It's muggy 하면요. 후덥지근한 거. 날씨가 너무 후덥지근해. It's muggy. 우리가 날씨를 얘기할 때요, 건조하다, 그리고 습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영어 표현으로는요, it's dry, it's dry, 건조하다, 가물다, it's humid, it's humid, 습하다, 습해요, 라고 할 때, it's humid, 라고 합니다. it's bone dry 하면은요, bone dry, 바싹 마른, very dry라는 표현입니다. 건조한 게 너무나 너무 심해서 바싹 마른 거죠. bone dry. It's bone dry. 자, humid 하면 습하다라는 표현인데 우리의 여름은 humidity, 습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The high humidity in summer is unbearable. 여름에 우리 어떻게 되죠? 높은 습도가 너무 높아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이죠. 여름에 열대야도 오고요. 자, 너무 건조해지면요. 가뭄이 오는데요. drought. Drought. GH가 무음입니다. Drought. The drought caused serious damage to farming. 네, 예문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가뭄이 농사, farming, 농사에 serious damage, 심각한 피해를 입힌 거예요. 우리의 농사를 지을 때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가 오죠. 그러면 비가 너무 많이 오면요. 홍수가 납니다. Flood. Flood 라고 합니다.
The flood caused casualties. The flood caused casualties 하면은요, 홍수로 사상자, casualties 하면은요, 사상자인데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감과 홍수가 반대말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비가 너무 안 와도 drought, 가뭄이 오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홍수, flood가 생기네요. 앞에서 it's windy, 네, 바람이 붑니다 라고 하는 windy, 바람이 부는 그 단어를 배웠는데요. 여기서요, gusty, 그리고 stormy, gusty, stormy 라는 의미는요, gusty 하면 바람이 거세서 돌풍이 부는 거예요. windy 보다도 더 심한 바람이죠. gusty 하면은 a gusty day 하면 바람이 돌풍이 불어요. 돌풍이 부는, 강풍이 부는 날입니다. A gusty day. Today is a gusty day.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고요. Stormy 하면, 와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네요. 폭풍우가 몰아치다 라는 표현이 stormy. The weather is stormy. 날씨가 stormy.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Gusty, stormy. 우리가 여름에는 덥습니다. 더워요 라고 했는데요. 겨울에는 춥습니다. 추워요 라고 할 때 hot에 대한 반대말로 많이 사용하는 거 cold죠. It's cold. 그럼 추워요, 춥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Very cold. 너무 추워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국말에도 추워 죽겠어요. 네, 추워 얼어 죽을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은 영어로도 있는데요. 그 영어 표현은요. It's freezing. It's freezing. It's freezing cold. It's freezing cold. 자, freeze 하면요. 추워 죽을 지경이다. 원래는 얼다, 얼리다 라는 표현인데, 이게 이제, 추울 때 사용하면요. 추워 죽을 정도 춥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it's freezing 이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고요. It's below freezing. It's below freezing. 자, 네. freezing 하면은 원래가 뭐죠? 얼다, 얼리다, 어는 그 온도를 얘기를 하면요. below freezing. below freezing 하면 영하의 날씨다. 그러면 영하의 날씨는 뭐죠? 매우 추운 거죠. 그래서 below freezing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It's cold. It's freezing. It's below freezing 이라고 얘기하시면 모두 춥습니다. 아, 얼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자, 앞에서는 너무 추워요. 얼어 죽을 정도로 추워요.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의 세 단어는 약간 다른데요. nippy, chilly, brisk. 자, nippy 하면요. 쌀쌀하다. chilly, 쌀쌀하다. brisk, 차갑다. brisk 하면요. 차갑지만, 좀 춥지만, 좀 상쾌한. 그러한 날씨를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게 너무 추운 것보다는 쌀쌀해요. 우리가 좀 말을 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It's nippy, it's chilly, it's brisk. Frost, frosty. 자, 설이 그리고 몹시 추운 의미로 이제 나왔는데요. Frost 하면 우리가 아침에 하얀 게 위에 꼈어요. 그 서리가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 서리가 내렸다라는 의미는 뭔가요? 네, 겨울이 되고 있으면서 추워지는 그때 서리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frosty 하면 몹시 추운이라는 형용사로 사용이 됩니다. sleet 하면요. 진눈깨비예요. It's sleeting. It's sleeting 하면은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snow 많이 아시죠? It's snowing 하면 눈. Snow, it's snowing. 눈이 내리고 있어요. Blizzard, blizzard 하면 눈보라예요. 아주 아주 막 바람도 세고요. 그래서 눈도 많이 오고요. 그게 눈보라 할 때 blizzard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앞에서는 날씨에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하였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날씨에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cold와 hot에 관련된 관용어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cold 한번 알아볼까요? He's a cold fish. He's a cold fish. Cold fish? 네, 차가운 생선? 뭘까요? 네, 그는 냉혹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냉혹한, 인정사정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할 때, he's a cold fish 라고 얘기를 합니다. He wanted to phone her, but he got cold feet. 자, 그는 그녀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갑자기 겁이 났어요. He got cold feet. 차가운 발을 가졌어요? 네. 계획했던 일에 대해서 갑자기 초조해지거나 겁이 나는 거를 get cold feet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He wanted to phone her, but he got cold feet. She left the producer cold. 네. 아, 어떻게, 뭘까요? 그녀는 left, 남겼다. 프로듀서에게 어떻게 해요? cold를 남겼대요. 자, 여기에서는요. leave someone cold 하면은 someone에게, 여기선 the producer겠죠? 제작자에게 감흥을 주지 못했어요. 감동을, emotion을 한 그런 감정을 주지를 못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She left the producer cold. 차갑네요. 차가움을 남겨놨네요. 그래서 감흥을 주지 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 leave someone cold 라고 얘기합니다. In cold blood. In cold blood. Cold blood? 뭘까요? blood가 뭐죠? 피인데요. 피. 그죠? 혈. cold? 차가운? 냉혈에. 차가운 혈에 냉혹한 할 때, in cold blood라고 얘기합니다. 냉혈에 냉혹한. He left me out in the cold. 그가 나를 out, 밖에 남겨놨는데 in the cold, 추운데요? 네, 그는 나를 따돌렸다라는 의미인데요. Leave someone out in the cold 하면 누군누군가를 따돌리다, 왕따시키다. 네, 좋지 않은 거지만 고의적으로 빼버리다라는 의미로 leave someone out in the cold라고 합니다. He left me out in the cold. Pour cold water on something. Pour, 붓다죠. Cold water, 차가운 물을 on something, 어디 어딘가에, 뭔가에 붓는 건데요. 의미는 뭐뭐뭐뭐에, something에 찬물을 끼얹다, something에 트집을 잡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 had lots of ideas about the project.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But my boss poured cold water on my suggestion. 네. 근데 내 보스가 내 제안에 찬물을 끼얹었어요. 트집을 잡네요. 라고 할 때. 그죠? Pour cold water on something. Catch one's death of cold. 의미는요, 심한 감기에 걸리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if we go out in this weather, 날씨가 너무 좋지 않은데, 이렇게 나가면 you will catch your death of cold. 네. If you go out in this weather, you will catch your death of cold. Your death of cold. 그쵸? 심한 감기에 걸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자, 이번엔 hot에 관련한 관용어구 공부해 볼까요? Don't get hot under the collar. Don't get hot under the collar. 우리 칼라 밑으로 hot, 뜨거워지지 말아라. 화를 내지 마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Don't be angry. 화내지 마세요. Get hot under the collar 하면 become angry 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이 말을 쓰지 않더라도 화를 내지 말라는 소리구나 라는 정도로 들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Don't get hot under the collar. Hot off the press. Hot off the press 하면요, 막 출간된 따끈따끈한 의미입니다. In hot water, in hot water, 뜨거운 물, 뜨거운 물에 있어요. 뭘까요? 공경에 처한, in trouble, 네, 문제가 있는 공경에 처한. Hot potato, hot potato, 뜨거운 감자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뜨거운 감자라는 표현이 뭘까요? 네, 뜨거운 감자라고 하는데 난감한 문제, 문제가 있는 거죠. 난감한 문제, 뜨거운 문제, hot issue, 그런 걸로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Hot potato.
They are selling like hotcakes. Hotcakes처럼 팔리고 있대요. Selling like hotcakes.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Selling like hotcakes. Sell like hotcakes 하면요. Sell very quickly. 매우 빨리 팔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뭐든지 불티나게 팔리면 좋겠죠. In the hot seat. In the hot seat. Hot seat. 뜨거운 자리?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듯한,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in the hot seat라고 합니다. She was like a cat on hot bricks. She was like a cat on hot bricks. 자, 고양이 같아요. 같아요. On hot bricks. 뜨거운 벽돌 위에 있는, 뭐죠? 안절부절 못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뜨거운 뭐 벽돌 위에 있을 때막 안절부절 못하는 그 표현으로 이렇게 관용구를 만든 것 같습니다. She was like a cat on hot bricks. 그녀는 안절부절 못했어요. Hotbed of, hotbed 하면요. 뭐뭐의 온상이라는 의미예요. Hotbed. 뜨거운 베드가 아니고 hotbed. 한국 문제 의역을 하면요. 온상. 뭐뭐의 온상이다 라고 할때 hotbed라고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아니면 처음 만난 자리라 할지라도요, 날씨 얘기는 서먹함을 깨고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소재인 것 같습니다. 미팅 자리라면 이렇게 말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It's sunny today. It'll be a good sign for our meeting. 라고요. Study English with Everyday English 맨날 영어. I'll see you soon. Bye bye.